달려가 6m 높이로 공중부양하고 호랑이가 순간이동하는 감동을 넘어선 경이로운 무대 라스베가스 특급 일루저니스트 릭 토마스 대 대한민국 국민 마술사 최현우의 세계의 대결 매직홀 역사상 가장 눈앞고 가장 감동적인 무대가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상상도 할 수 없던 신개념 마술 버라이어티 매직 홀! 반갑습니다. 자, 오늘따라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무대 조금 시청자분들은 낯설게 느낄 텐데 여기가 어디죠? 써나요 둘이서 음을 모르겠네요. 음을 버리고 제주도 구름밤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아, 귀한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제주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매직코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카메라팀, 조명팀, 뭐 오디오팀 전부 다 이곳 제주도로 날라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흥분이 됩니다. 뭐 이렇게 멀리 왔다는 건 엄청난 무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말이죠 정말로 이 매직홀 사상 가장 강력한 마술사를 저희가 섭외하지 않았나. 아니 네. 저희가 이 매직 A매치라고 해서 지금 8주 동안 네. 뭐 미국의 조슈아 세스 그렇죠 난리 났었죠. 일본의 국마술사 네. 미스터 마리 네. 최고들만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과 대결을 펼치는 것조차 너무너무 황송하고 정말 무한한 영광일 정도로 이분은 현존하는 전 세계 최고의 마술사 중에 한 명이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에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호랑이 아웅 타이거 살아있는 호랑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호랑이. 어 호랑이? 그렇습니다. 마술사 호랑이 이 특별만으로도 지상 최대의 쇼가 펼쳐질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최고의 일루저니스트 릭 토마스를 소개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아이, thank you. 아니, you don't really care about me. All you care about is my dancers. 저희 내에서는 아무런 상관을 안 하시고 댄서분들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시청자분들께 우리 릭 인사 부탁드립니다. Hi. 안녕하십니까? I'm Rick Thomas. 저는 릭 토마스입니다.
자,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심해지만 키가 얼마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Taller than you. 아, 네, 당신보다는 키가 큽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를 초라하게 만드세요. 아니 이쪽에 안 것 같아요. 굉장히 홍그런 거예요. 모두 인터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감독님 혹시 뭐 저희 예 소품 없나요? 발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맞춰야죠. 어 그래. 아 네. 그래. 아 좋아. 아 좋아요. 생각하지 말고. 아 좋아요. 야. 와 이런 맛이 했으면 좋겠다. 야. 최원 씨는 아, 이제 눈을 맞추고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아, 아 그래요? 좋아. 사람은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예. 아니, 정말 뭐 딱 만나 뵈니까 에너지도 느껴지고 굉장히 미남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최원 씨? 아 이분은 말이죠.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시죠? 이 라스베가스에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유일한 마술사, 라이벌 마술사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우와! 아, 이건 그러면 이분이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 혹시 예, right.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민영 마술사 yeah. 프로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이름 릭 토마스, 1962년 5월 31일생, 올해 51입니다. 야, 51. 무려 193cm의 키로 마술계의 거대한 존재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는 마술사들의 꿈의 무대인 라스베가스에서 10년이 넘게 본인의 이름을 건 단독쇼를 장기 흥행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마술사인데요. 어린 시절 미국 댄스 스포츠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유일하게 댄서 출신의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안방에 초호화 라스베가스 매직쇼를 그대로 어떻게요?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정관씨 어때요? 이 두 분 중에 지금 느낌만으로는 어떤 분이 좀 마음에 심장이 좀 와닿아요? 일단 릭 토마스 씨가 키도 굉장히 크시고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아. I love you. 응원 한번 강하게 한번 보내주세요. 의상도 네. 멋지신데 일어나도 될까요? 아, 좋죠. 아. 오케이.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릭 토마스 화이팅! 어, 강하네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아주 흥겨운데 네. 라스베가스의 특급 일루저디스트 릭 토마스와 빅마스와 최현우의 대결! 먼저 릭 토마스의 특색점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오직 릭 토마스만이 가능한 꿈의 무대! 마술과 댄스가 결합된 초호화 매직쇼와 백호랑이가 함께하는 초대형 일루전 매직. 지금부터 여러분께 라스베가스 쇼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Rick Thomas. Dancing from the past is back in the United States. 과거에 유행했던 춤이 다시 한번 미국에 지금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Today, in the United States, dance the swing. 최근 미국의 젊은이들은 스윙을 춥니다. Yeah. However, 하지만, my swing 제 스윙은 has a little bit 약간의 of a twist. 좀 트위스트가 섞여 있습니다. Come on!
우리 릭 토마스의 무대는 항상 이 춤이랑 신나는 리듬이 함께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Thank you. 워낙 뭐 집안이 또 이 춤을 잘 추시는 집안이잖아요. 한 동작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양. 예. After the knee and the knee. 예. 양쪽 무릎을 이렇게. 양쪽 무릎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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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세요. And. And 다시 한번 보세요. One foot, 한쪽 발은 one foot, 한쪽 straight. 발씩 이렇게 드는 겁니다. One 한쪽 발은 앞을 향하고요. That's an easy step. 아니, 어려워. 좋습니다. 자, 아주 흥겹게 트위스트 리듬으로 처음 무대를 맞이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A box 12 inches square. It has blades running through it in three different directions. 세 개의 칼이 지금 다른 방향에서 박스에 꽂혀 있는데요. This box will open as though it was actual origami. 아, 이 박스는 마치 종이 접기처럼 펼쳐졌다가 다시 닫혀질 겁니다. I want you to see everything. 저는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 I'm going to place a mirror behind the box. 그래서 저는 박스 뒤에 거울을 위치할 생각입니다. Enjoy with me, my version. 저와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Of origami. Yeah.
Thank you, D-Boy. 야! 너무 신기하다. 아, 잘 봤습니다. 아니, 하! 아, 뒤에 거울을 설치할 때부터 저는, 예, 일단 믿음이 갖고 놀랐는데, 이 무대는 리토마스도 대단하지만, 우리 함께 하신, 예, 미녀분을 안 모실 수가 없네요. 실례한다면 좀 무서워볼 수 있을까요, 무대로? 어. Tara. Tara 씨. Please return. Hey, Tara. Hello, my name is Tara Egerto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라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들어가기 전이랑 나왔을 때 의상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가능한지. 그 유연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가벼운 댄스라든가 예 이런 거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야, 성격들이 확실합니다. 자, 타라의 댄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유연함과 동시에 맛을 보여주십니다. 역시. 야, 대단합니다. 어, 이 매직콜의 공식 미녀이자 제 미녀 조수인 이리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리나! 아, 이리나! 이리나! 저 제 조수도 이리나. 갑자기 지금 두 마술사의 대결에서 미녀 파트너의 대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타라의 굉장히 멋진 춤 봤거든요. 이리나, 혹시 가능하세요? 해볼게요. 좋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오! 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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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실 릭토마스 미녀 조수분이 춤출 때 예. 옆에서 이리나가 오빠 나 어떡해? 대박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했는데 나가자마자 이리나가 작정을 했네요. 야. 아무튼 멋진 무대 보이신 두 미녀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타로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y beautiful white Bengal tiger all the way from Las Vegas. 네, 라스베가스에서 내려온 저희 벵골 호랑이, 하얀 호랑이인 He looks good up here. He looks better down here. 자, 저 위에서도 멋지지만 아래에 내려오면 더 멋집니다. Is he beautiful? 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Come on, big boy! Ladies and gentlemen, a nice hand for Chaos! 자, 여러분, 케어스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Yes! 아, 잠깐만요. 예, 제가 태어나서 호랑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처음이거든요. Come here. 예, 아니, 잠깐만요. 예, 물론 안에 있지만, 예. 오우, 네. 오우, 잠깐만, 오우, 네. 오우, 잠깐만, 오우, 빨간 옷을 입으셔서 지금 긴장한 거 아니에요, 형님? 잠깐만요. 이게 사람이랑 마술하는 것도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Yes. 지금 호랑이랑 같이 마술을 하셨는데 호랑이는 야생 동물이잖아요. 야생 동물. Once the tiger appears on stage, I am no longer a magician. 호랑이가 무대에 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마술사가 아닙니다. But I'm a tiger handler. 호랑이를 조련하는 일종의 조련사가 되는 겁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at point is the relationship with myself. And my cat.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이 호랑이 사이의 어떤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I've been performing with tigers. 어, 잠깐만요. 손, 갑자기 손 내밀면 큰일 나는데요. Can't move. 오, 나와, 비도세요. Can't move. 오, 나와, 비도세요. Okay, better. 아니 지금 자 지금 저는 더 놀란 건 예. I've been working with tigers now for 20 years. 호랑이와 저는 20년이나 hey.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Chaos. Chaos, turn around. Chaos, 뒤로 here. 돌아볼까? Come on, kiss, kiss, Chaos. 나에게 키스를 해주겠어. Come here. That's my boy. That's my boy.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와, 이렇게 놀라고 있지만 우리 릭이 엉덩이를 칠 때 호랑이가 yeah. 이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He loves me. 그는 저를 사랑합니다. He hates you. 당신 싫어하고요. 아니, 그리고 Oh, okay. Let's take him on stage now. He's gonna go. 원래 토요하시는 분 위치가 이쪽인데 이분도 지금 예 본인의 위치를 지금 말만하고 이쪽으로 예 동선을 바꿨어요. You can't control the wild beast. 이게 진짜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저는 무대에 있어서 바로 이 막뒤의 상황 이 모든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가 예 절 보고 좀 놀래갖고 지금 오줌을 쉬를 하러 갔다고 예. 어 신기하네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들려갖고 아 이제 처음 봤거든요. 네. 정강 씨 어떻게 보셨어요? 호랑이와 함께하는 마술. 타라 씨가 이제 그 철조 안에 들어갔다가 손을 딱 이렇게 열었을 때 호랑이로 변신을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 볼수록 귀엽네요. 호랑이가. 계속해서 멋진 무대 박수를 한번 맞이해봅니다. Thank you. Okay. Thank you. Are you ready? traveled all the way from Las Vegas to Seoul on an airplane.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I then got on a ferry with my tiger Chaos and traveled to Jeju.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제 호랑이인 케어스와 함께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Now that I'm on this beautiful island. 자, 지금은 제가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있는데요. I have a different way I like to travel. 제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Oh,
제 아름다운 댄서들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Yeah. 아니 정말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소리가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났어요. 안 좋고 모형이 아니었고 미녀들 두 명이 기대도 끄떡도 없고 이 거구의 리토마스가 앉아도 정말 폼나는 멋진 오토바이 가능한 거죠? 예, 예. Listen, I grew up next to Disneyland.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디즈니랜드 옆에서 자랐습니다. And I always believed in magic. 그리고 저는 항상 마술을 믿고 자라왔습니다. I believe in all the magic. 그 이외에도 모든 마술을 저는 믿습니다. Must also believe in the magic. 네, 노홍철 씨도 마술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이 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 후문이거든요. 거기 한 6년 이상 살았는데 누구라도 믿거든요.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야, 아무튼 정말 보면 벌써 놀라운데 정말 궁금한 건 저 오토바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데 이렇게 부르면 나옵니까? It's real working motorcycle, yes. 네,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오토바이가 맞습니다. Yeah, we take it and ride it around during the morning. 아침에는 여기를 잠깐 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점점 더 기대치가 커지고 있겠지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직 탐색전에 불과하고요. 오케이. 이제 또 한 번의 마지막 탐색전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다. 환상, 감동, 전율.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릭 토마스의 궁극의 무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완벽한 아침이야. 든든하지. 맛도 좋지. 영양 똘똘 뭉쳤지. 나 있지. 뭐가 더 필요해? 뭐? 블루베리? 블루베리 나왔대? 옆집은 먹던데. 옆집에 언제 갔었어? 완벽한 아침 보스트 그래놀라. 먹기만 할 거야? 신어보고 알았다. 등산화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추진력까지 더해진 초경량 등산화 다이나믹 하이킹. 산이 가벼워지는 기술 노스페이스.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노사 분규 한 번 없었고 수출이 매출의 90%가 넘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기업. 저도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침대엔 과학이 필요해. 그럼 잠깐 자더라도 푹 자게 하는 게 과학이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바끝장. 라스베이거스 특급. 릭 토마스는 강했다. 하지만 최연우도 만만치 않다. 릭 토마스의 타이거 일루전에 맞서는 최연우의 신상 마술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바로 현우의 방으로 초대합니다.
있었군요. 매일 밤 우유를 드셨군요. 네, 아직 저는 성장판이 열려있던 네. 미드바에 매일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방금 그 마술의 제목이 현우의 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초반에 우유 먹고 뭐 귀엽고 어울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잠옷 입은 이리나가 왜 나오는 거죠? 왜 갑자기 성인 방송이 된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상상하면 다 현실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상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베개가 여자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내일부터 당장 현우의 방에 놀러 갈게요. 그래요. 아니 두 분이 지금 대결을 하고 계시지만 네. 뭐 릭과 채연 씨는 네. 또 마술계 선후배이기도 하잖아요. 아우 대선배님이시죠. 이번 마술이 채연 씨가 굉장히 열심히 또 새롭게 고안한 마술이라 네. 꼭 한번 릭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릭 어떻게 보셨나요 이 마술? What I really like about it is he's playing off of his style. 저는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 본인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현우 씨는 그 부분에서 아주 뛰어나셨던 것 같은데요. 마술을 하시는 내내 최현우 씨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 아주 흡족하게 멋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또 대선배님이 또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와. 분위기 좋은데요. 탑락 스테이지 쭉쭉 이어가야죠. 네. 이번에는 네. 또 역시 특별한 마술 제가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가은 씨를 위해서 카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쭉 보시고 카드가 각기 틀림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틀리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카드를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가은 씨가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하나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꾸셔도 좋습니다. 바꾸길 원하시나요? 아니. 본인이 마음입니다.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카드는 이제부터 누구에게도 보지 않고 정가은 씨만 살짝 보시고 누구도 볼 수 없게 이쪽 가슴에 딱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봐도 돼요? 네, 본인만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네, 제가 볼 수 없도록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이리나보다 훨씬 더 이쁜 그리고 훨씬 더 신기한 미녀 조수와 이 카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특급 일루저니스트 닉 토마스텐 한국 대표 국민 마술사 최현우 매직콜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감동적인 궁극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신대섬 제주에서 펼쳐지는 매직 A매치 닉 토마스텐 최현우 최현우 닉 토마스 과연 오늘의 게스트 정가은 씨의 신장을 더 높게 뛰게 할 주인공은 누가 될지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 잡고 궁극의 대결 립 토마스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We all enjoy our lives today because of the people that came before us.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덕분에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For this reason, it's obvious.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You need to seriously pursue your personal dreams. 바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Please also follow your dreams for the rest of our future.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도 당신의 꿈을 계속해서 쫓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in mine.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당신의 꿈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I share with you now my greatest dream. 오늘 저는 저의 가장 큰 꿈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정말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이 현장감과 이 놀라움이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달되지 않을까봐 전 그게 가장 걱정되는데 정말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예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이 장면 영웅이 미녀를 향해 날아가는 심지어 그 미녀가 공중에서 허공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무대를 봤거든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왜 라스베가스의 특급 마스터인지 알 것 같고요. 아, 왜 릭 토마스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광 씨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진짜 예, 조금 예.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스토맨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저도 토마스랑 같이 그렇게 하늘 쭉 날고 싶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Thank you so much.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Levitate in the air, and for that reason, when you see a magician make someone float, it is the greatest of all magic.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아마도 가장 멋진 것이 공중부양을 하는 일이 아닐까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술사가 그 일을 당신의 눈앞에서 해냈을 때 그렇게 놀랍게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비의 섬 제주에서 펼쳐지는 매직 A매치 릭 토마스의 최현우, 최현우 대 릭 토마스. 아주 소름 돋는 공중부양, 더블 공중부양. 과연 정가은 씨의 심박수를 얼마나 움직였을지. 자, 최고의 심박수는 릭이 공중에서 천을 걷는 순간 타라가 사라졌을 때 최고의 심박수를 기록을 했네요. 그 순간 기록한 심박수는 아 훌륭하십니다. 128km 하셨습니다. 아, 이게 좋은 건가요? 네, 훌륭합니다. Is that okay? 아, 그럼요, 예. 훌륭합니다. It's okay? 예.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Can I frame this? it's a memory, great memory. 그냥 소중한 추억을 위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궁극의 무대. 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 매직홀 하는 동안 이 지금까지 네. 이 순간 최면을 이용한 마술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최초로 초감각 텔레파시 마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텔레파시. 이 감각적인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렇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것을 바로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네. 자, 우선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초감각 텔레파시 마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되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연예인 패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눈물의 여왕 이희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희진 씨 예, 한번 나와주셔야죠. 자, 이희진 씨가 나오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생수통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생수통을 노홍철 씨가 한번 따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카메라 감독님 보이시죠 모르겠지만 새 겁니다.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네. 왜 새 건지 아시겠죠? 확실히 새 겁니다. 예. 자, 이제부터 이 물을 이 투명한 통 안에 담겠습니다. 자, 콸콸 담그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입한 생수. 이제부터 투명한 물을 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아주 놀라운 텔레파시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야. 자, 우선 제가 이희진 씨를 위해서 네 가지 음료수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두 번째는 포도, 세 번째는 오렌지, 네 번째는 토마토 주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희진 씨가 맛을 하나씩 느끼면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죠. 써놓은 거랑 맛이 또 다르면 안 되니까. 네, 맛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홍철 씨가 확인하셔도 되고요. 사과 맞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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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포도. 포도 정확합니다. 오렌지. 천천히 드세요. 아, 굉장히 긴장하셨어요. 100% 다 맞습니다. 네, 100% 맞는 네 가지 뉴스입니다. 네. 자, 우선 이희진 씨는 중앙에 서주시고 이제부터 이희진 씨와 초감각 텔레파시를 통하실 분을 제가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객 여기에서 즉석으로. 자, 우선 나오고 싶은 친구는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아, 자, 하고 싶다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우선 불행하게도 남자분이 맞습니다. 자, 우선 남자분,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 아,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윤영웅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거주하시는 곳 맞나요? 아니요, 저 사는 곳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 공연을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공연도 보고 친구도 보고 겸사겸사. 예, 이러면 좀, 예, 관객분들이, 뭐야? 서울에서 온 분이야?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저 염두에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지만 뭐 채연 씨를 뵌 적이 있거나 저희 뭐 제작진 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예전에 콘서트는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콘서트만. 예. 팬이시군요. 고객님이시군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 영웅 씨 뒤에 계신 이희진 씨 바라보시고, 자, 이희진 씨와 전에 만나거나 사전에 합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죠. 처음 보신 거 맞죠? 예. 전에 뭐 사귀거나 뭐 이런 적 있습니까? 희망사항이 좀 없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희망사항이라서. 자, 이제 이 남자분과 함께 초감각 텔레파시 마술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남자분 여기 서주시고, 자, 서주시고 차렷해주시고, 자, 이제부터 우선 국자를 천천히, 네, 잡아주시고 드셔주십시오. 우선 드시면서, 네, 떨지 마시고 마술은 제가 합니다. 네, 물 맞죠? 예, 네, 물 맞죠. 예, 물 맞죠. 네, 예, 물 맞습니다. 네, 물 맞죠. 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이분의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뜰 수가, 잠수하는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축축합니다. 시원하게. 네. 네. 자, 보이지 않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보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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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쳤네요. 예. 안 보이시죠? 예. 네. 이제부터 이 상태에서 이지 씨가 어떤 음료수를 드시면 그 음료수가 어떠한 음료수인지 이 남자분이 텔레파시로 아시게 됩니다. 이희진 씨, 저와 짜거나 합의한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맹세하십시오. 네, 맹세합니다. 정말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네 개 음료수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골라서 드셔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 남자분은 이희진 씨가 드신 음료수를 천천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남자분 국자에 있는 물을 드십시오. 지금 어떠한 맛이 느껴지십니까? 예, 오렌지 맛 느껴집니다. 오렌지 맛 느껴집니다. 예! 오렌지입니다. 아니, 이게 오렌지 맛이 난다고요? 아니, 이분 오렌지 맛이 난다고요? 예, 오렌지 맛 납니다. 맹물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희진 씨가 방청객부 중에 아무나 한 명 골라주십시오. 아무나 한 명 좋으니까 아니에요?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진짜 아무나죠? 네. 저기 모자 쓰신 남자분 옆에 계신 분 있죠? 아니요. 지금 돌아보신 분이요. 아니, 예. 예. 아, 여자분. 큰 박수 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여자분 이쪽으로 서주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은진입니다. 박은진이요. 박은진 씨. 박은진 씨는 앞에 계신 남자분과 전에 만나거나 사귄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처음 보시는 거 맞죠? 자, 이제부터 박은진 씨가 어떤 음료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인지 텔레파시를 통해 이 남자분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분께서
원하시는 음료수를 선택해주시고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분은 설명하는 이희진 씨도 예 혼란을 겪을 정도로 그냥 무자비하게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남자분 국자에 있는 물을 천천히 다시 한번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드십시오. 자, 이제부터 초감각의 힘으로 이 남자분이 뒤에 계신 여자분의 드신 음료수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큰 소리로 어떠한 맛이 느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도만 느껴집니다. 포도만 느껴집니다. 잠깐만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지금? 아니, 지금, 예, 무색무취해. 무슨 맛이 난다고요? 예, 포도만 납니다. 이게? 자, 이것이 바로 초감각 텔레파시 마술입니다. 아니, 지금 장래가 숙여졌어요. 네. 정말 텔레파시가 가능한 건가요? 누구나 조금만 더 초감각의 힘을 익히면 텔레파시, 염력, 염동력 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최현우 씨는 이렇게 저희가 출장을 온 거잖아요, 제주도로. 네, 그렇죠. 촬영이 끝나겠죠? 네. 그럼 이제 뭐, 아무래도 물이 좀 저렴하고 맥주는 좀 비싸잖아요. 네. 저희한테 맛을 걸어주시면 저희가 오늘 흥분하게 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제가 이 물이 맥주 맛이 느끼는 맛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가능합니다. 야, 박수 한 번 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잘 봤습니다. 저 특별 무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지컬 빅쇼! 릭 토마스와 최현우의 매직 A매치 궁극의 대결. 릭 토마스는 더블 공중부양으로 예, 최고의 심박수 128을 기록하셨고요. 128을 반드시 넘겨야만 최현우 씨는 매직 A매치에서 1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정강 씨의 신장을 과연 어떤 분이 더 뛰겠을까요? 최현우 씨의 미각 텔레파시 궁극의 마술. 최고의 심박수는 어떻게 하네요. 최고의 심박수는 두 번째 관객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제가 진짜 웃겼다. 미희진 씨가 보라고 횡설수설 막 하시다가 두 번째 관객이 그 사인을 알아듣고 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최고의 심박수를 들었답니다. 특이하신 분이에요. 오렌지요, 포도요도 아니고 두 번째 관객이 등장하는 순간 과연 최현우 씨는 빅 토마스가 기록한 128을 넘을 수 있을지 그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최현우 씨가 기록한 정다은 씨의 심박수는 100! 이야, 진짜. 일단 5입니다. 5. 10자리가 중요한데요. 오. 과연 최현우 씨의 심박수는 최현우 씨가 기록한 심박수 115로 리토마스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리토마스 멋졌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 아, 예, 최현우 기분 좋게 축하해주고 있네요. Actually, coming all the way from Seoul, all the way to Jeju, I know that the travels that you made just to get here was amazing. So thank you.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오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그 이동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최현우 씨도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사실 이 부분 정말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한국에 오시자마자 이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최고의 쇼를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이 매직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보여주신 이 릭 토마스에게도 정말 영광이었고 아낌없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뭐 라스베가스를 방불케 하는 초특급 매직, 명품 매직 쇼였는데 다음 주 역시 엄청난 노력과 결과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매직 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주도 특집 제2탄 호랑이 3마리와 함께하는 릭 토마스의 초특급 타이거 일루전 라스베이거스 특급 일루저니스트 릭 토마스 스페셜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신기념 길거리 마술 최후의 매직 로드인 제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확인한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놀라운 마술 제주를 뜨겁게 달군 지상 최대 명품 마술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나 SNS에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최현우의 마술 비법이 담긴 책을 드립니다.